실제로 그 주차장 빌딩을 한 땅만 받았는데 그 너무 건물이 좋은 거야. 그분이 근데 실수를 해갖고 또 나한테 왔지. 유치권이 10억이야. 돈안 받고 지었어. 유치권이 이제 찾아오겠죠. 언제 당신이 낙찰자입니까? 10억 내놓으세요. 그분이 어떤 실수를 했냐면 10억짜리를 2억에 퉁치자 그랬어. 괜찮죠? 그래서 2억을 줬어. 그리고 나서 큰일 났다고 왔어 나한테. 줬대. 뭐가 큰일 난것 같아요? 자, 유치권은요 그 부동산의 주인이 줘야 되죠. 여러분 이 건물의 주인이에요? 아니잖아. 그냥 길 가는 거지한테 2억을 준 거야. 맞잖아요. 2억을 잃어버린 거야 그냥. 근데 이게 6억이 뭐야? 비싼 걸 싸게 준다니까. 그러면 내가 소유자가 되는 줄 알아. 소유자 따로 있어요 거기. 소유자 갖고 10억 주세요 이러는 거야.